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탈리아 여행을 도와드리고 싶은 이상호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여행 컨설팅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돌로미티 여행 컨설팅 네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지금 지도상에서 보이는 빨간색 동그라미 숫자 5번과 6번, 예, 보이시죠? 도비아꼬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돌로미티 지역 중에 가장 유명한 호수인 브라이에스 호수 가는 버스, 그리고 뜨르치메, 예, 가는 버스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과 8월 굉장히 성수기죠. 숙소 구하기도 힘들고 버스 타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이 영상들 차근차근 보시면은 돌로미티 여행 여러분 또 어렵지 않게 다녀오실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갖고 함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네, 제가 영상 업로드 되면은 고정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셔틀 버스를 예약하면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라고디 브라이에스 호수가 되겠습니다. 442번 버스가 되겠고요. 도비아코 버스 터미널을 출발해서 약 28분 정도 소요되는 네,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탈리아 버전 가장 디폴트 값, 기본 값으로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화면에서 빨간색 타원형 보이시죠? Alla prenotazione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왕복 또는 편도를 선택하실 수 있고, 대중교통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왕복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도비아코 출발 라고디 브라이에스 이두 번째 칸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를 직접 선택을 해주시거나 오늘, 내일, 모레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이그 도비아코 버스 터미널에서 브라이에스 호수로 가는 구간에는 아쉽게도 도비아코 기차역에는 정차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빨간색 실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숙소를 도비아코 기차역 주변으로 정하시는 분들은 도보로 도비아코 버스 터미널로 약 20분 정도 이동하신 다음에 버스를 탑승하고 이동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도비아코 출발 브라이에스 호수 도착 버스의 경우에는 30분에 한 대씩 버스가 있습니다. 08시 01분을 시작으로 해서 08시 31분, 09시 1분 이런 식으로 해서 19시 01분이 마지막 버스가 되겠습니다. 시간과 이제 좌석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맞춰서 미리 가서 대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약은 필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 요금 10유로 왕복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도로 하면 5유로가 되겠죠? 아이는 나이에 따라서 0세부터 5세까지는 무료. 그리고 6살부터 13세까지는 이제 6유로. 그리고 혹시나 강아지를 동반하신다면 입마개는 필수고 6유로가 되겠습니다. 혹시 가족과 함께 여행하신다면 성인 2명과 아이 4명까지 25유로. 굉장히 합리적인 요금이죠. 이게 왕복 요금이니까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도비아코에서 브라이에스 호수 갈 때에는 시간을 지정해야 됩니다만, 돌아올 때, 이제 브라이에스 호수에서 도비아코로 돌아올 때에는 아무거나 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는 순서대로 타면 되니까, 역시나 갈 때도 30분 안 되니까, 돌아올 때도 30분 한 대씩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결제 화면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개인정보 이런 거에 동의를 하냐, 뭐 이런 것들 필수로 위에 거세 개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가장 밑에 거, 네 번째 거는 뉴스레터를 받을 거냐, 이런 건데 이거는 선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위에 거세 개는 꼭 선택을 해야 결제 화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10유로 맞는지 확인하고, 결제는 신용카드만 가능한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드는 결제 실패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팔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프라이애스홉스 가는 거랑 프레침에 가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카드가 결제가 실패할 경우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예,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만약에 내가 여기 왔는데 꼭 가고는 싶다. 그러면은 현장에 가서 혹시 남는 자리 있나요? 하고 이렇게 타는 방법이 있고 또는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비아코 버스 터미널 주변에서 택시를 탑승하셔가지고 브라이애스홉스까지 간다면 보통 요금은 어떻게 산정되냐면 1시간에 100유로 정도 산정이 돼요. 이동 거리 기준으로. 근데 이제 브라이애스홉스까지는 30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4명 기준으로 50유로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1인당 편도 기준으로 한 12.5유로. 괜찮은 가격이죠. 50유로 선에서 택시 기사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탑승하는 그런 대안도 있구나. 여러분의 카드 결제가 성공하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또는 그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대신 좀 결제를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티켓만 딱 받고 가시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라이애스홉스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뜨레침에는 똑같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라고디 브라이에스가 보이고 세 번째 뜨레침에 또 선택하는 곳이 보이죠? 똑같은 홈페이지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는 이탈리아어로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영어도 변경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비아코 마을에서 뜨레치메를 가는 444번 버스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이것도 필수 예약인데 도비아코 버스 터미널뿐만 아니라 도비아코 이제 기차역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기차역 주변에 숙소를 마련하실 분들도 탑승이 가능하죠. 시간표는 함께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약 소요 시간은 50분 정도 이제 소요가 되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2년 6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렇게 시즌이 굉장히 짧죠. 한 4개월 정도 시즌이 되겠고요. 그 안에서도 극성수기를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빨간색 사각형을 표시해 놨는데, 숫자 1번이 달려있는. 자, 요기 버스 같은 경우에는 7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요렇게 증편이 돼가지고, 추가로 운행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7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가 아니라 나의 여행 일자가 9월 23일이야. 그러면은 이 빨간색 사각형은 버스가 없다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들로 계획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거는 도비아코 마을에서 뜨레침에 가는 거. 밑에 거는 이제 뜨레침에서 도비아코 마을로 돌아오는 시간표니까 첫차와 막차 시간을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좀 차질 없이 일정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티켓을 예약하는 사이트 아까와 동일합니다. 알라 프레노타치오네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왕복으로 할 건지 편도로 할 건지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략 5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이 첫차 시간과 이 막차 시간 그리고 배차 간격이 그렇게 좀 자주 있진 않아요. 보통 1시간에 한 대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왕복 요금 16유로가 되겠습니다. 성인 요금 기준으로. 역시나 아까 브라이애스홉스처럼 갈 때는 시간을 지정해서 가지만 도비아코에서 뜨레침에 갈때 말씀입니다. 돌아올 때, 이제 뜨레침에서 트레킹을 끝내고, 도비아코 마을로 돌아올 때에는 순서대로 아무거나 탑승하시면 이제 되게끔. 왜냐면 시간 지정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돌아올 때는. 시간이, 내가 여기서 1시간 있을 수 있고, 뭐 5시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까지 지정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사이트에선 친절하게 갈 때만 지정하고 돌아올 때는 아무거나 타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 결제 방법도 동일합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아까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거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16유로 결제하면 되는데 역시나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카드가 결제 실패되는 경우도 있구나. 예,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제가 성공하시기를 개인적으로 응원해 봅니다. 자, 오늘은 숫자 5번과 6번, 브라이애스 호수와 뜨레침에 가는 버스, 어떻게 하면 이 셔틀 버스를 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이제 네이버 익스퍼트에 이탈리아 일정 상담, 여행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유료 상담입니다. 이거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탈리아 여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이상호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